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육군의 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는 군대에서 각 군인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분류한 것으로서 군사특기라고도 하고 쉽게 말해서 군인으로서의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군의 병과는 크게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나눠집니다. 기본병과는 또다시 전투병과와 기술병과, 행정병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기본병과 중 전투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병과입니다. 보병과는 지상전에서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군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병과는 전투를 수행하는 육군의 여러 병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핵심적인 병과이고 지상전투에서 적공격 방어는 물론이고 분쟁지역을 점령해서 작전을 종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현대전에서 다른 전투병과 전투 근무 지원 병과들과 긴밀한 협동과 지원하에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지상전투의 핵심 병과입니다. 다음은 기갑과입니다. 기갑과는 쉽게 말해서 탱크를 타고 다니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차의 기동력, 화력, 충격력을 발휘해서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는 지상작전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과입니다. 포병과는 쉽게 말해서 대포를 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포병과는 육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력으로 기동부대를 지원합니다. 가용한 화력수단을 통합해서 화력전투를 수행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방공과입니다. 방공과는 쉽게 말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병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공과는 전투부대, 전투근무 지원부대 등 중고도 또는 저고도의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정보과입니다. 정보과는 적 정보를 수집해오고 적이 우리 정보를 수집해가지 못하도록 막는 정보전을 수행하는 병과입니다. 정보과의 임무는 적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서 정보를 전파하고 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해내고 우리가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적이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는 대정보 업무 그리고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상대의 심리적 마비를 유발하기 위한 심리전 활동까지 수행하는 병과가 정보과입니다. 다음은 공병과입니다. 공병과는 건물을 짓고 건물을 고치고 다리를 만들고 다리를 부수고 장애물을 만들고 장애물을 없애고 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병과는 아군의 기동을 촉진하고 적의 기동을 방해하고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병과로서 화목 단결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시작과 끝은 우리가 라는 구호 아래 군의 전투력 증강은 물론 국가 안보와 국익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쉽게 말해 유무선 통신망을 관리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의 실시간 전파로 아군의 정보 우위를 달성해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 보호를 통해서 네트워크 생존성을 보장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항공과입니다. 육군 항공과는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각종 장비나 항공기를 전투 상황에 맞게 이용해서 적과 싸워 승리를 이끌어내는 병과이고 재난이 발생하면 항공기를 활용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육군의 기본 병과 중 전투병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